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여러분 라이브를 좀 앞당겼습니다. 이거 문자를 언제 만들었죠? 아까 사진을 좀 새로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새로 찍긴 했는데 이런 문자를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. 가보죠. 자, 여러분 모닝 텐트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? 그쵸? 모닝 텐트 아침에 이래저래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사실 다 뜯어낸 다음에 클립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뭐 큰 뭐 관심도나 궁금증은 없으셨겠지만 어쨌든 자 오늘 이브닝 텐트는 긴급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긴급 뉴스를 할 것도 없어요. 오늘 오전에 올라온 거거든.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대본 준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내일 아침에 할까 하다가 오늘 라이브도 땡겨 하는 겸사겸사 그냥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. 근데 보통 모닝 텐트는 세 꼭지를 하거든요. 두 꼭지 내지는 세 꼭지를 하는데 오늘 이브닝 텐트는 한 꼭지만 합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한 7시 정도부터 막 올라왔어요. 카타르 맨유 인수 관련 소식 요거를 할 거예요. 글레이저가 맨유로 들어온 게 여러분 언젠가요? 2005년입니다. 이렇게 오래됐습니다. 05년 6월에 들어왔으니까 이른바 맨유 팬들이 글레이저 강점기를 겪고 있는 게 벌써 18년째. 진짜 오래됐죠?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해외 축구를 본 게 01-02 시즌부터였거든요. 01-02 시즌 아스날 더블 로베르 피레스가 활약하다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룽베리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우승을 했던 걸 보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빠져들기 시작했어. 근데 그거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글레이저가 맨유로 들어온 거예요. 그건 진짜 오래됐죠.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맨유 팬들에겐 지긋지긋한 이 글레이저 강점기를 끝낼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는 느낌이다. 근데 사실 글레이저가 매각할 거라는 이야기 옛날부터 있었죠? 매각할 거다. 그리고 맨유가 어딘가에 인수될 거다.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어. 예전부터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. 오래된 맨유 팬들은 다 기억할걸?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. 예전부터 있었어.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발이 된 게 많아요. 뭐 글레이저가 돈을 너무 많이 불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건 얘기도 있었어요. 야, 일부만 매각하려고 한다, 글레이저가. 아니면 그런 최근에는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잖아.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막 다뤘던 기억이 나. 사실 그때 당시 막 문제시 됐었던 거는 그거였어요. 해적 중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. 결과적으로 이 사우디 자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클리어하고 뉴캐슬로 갔죠. 자, 그럼 우리가 그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. 왜 맨유인가? Why? 자, 맨유는 무엇이 매력적인가? 이걸 우리가 생각해봅시다. 맨유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.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클럽입니다. 글레이저가 배당으로 첫 뽑아 먹고 해주는 거 없이 지들 배만 불리고 있을 때도 맨유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온 클럽입니다. 그럼 이 전 세계적인 인기는 뭐냐? 결국에 수익으로 직결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레이저 입장에서 아니 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.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한테 있어. 물론 그 우한지 동한지 옛날 거기에서는 그 배를 갈랐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됐는데 글레이저는 배를 안 가르는 거지. 왜? 돈이 계속 나오니까. 맨유가 돈을 안 쓴 게 아니잖아. 맨유 돈 많이 써요. 근데도 여기 자생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클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야.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맨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아스날과 맨유의 라이벌리가 있을 때 맨유가 꼴보기 싫잖아. 왜? 잘하니까. 왜 이렇게 잘하지? 퍼영감 다 잘해. 영감님도 잘하고 다들 잘한단 말이야. 근데 맨유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 감명받았을 때가 있었어요. 언제냐? 오뚜기 3분 카레 광고 봤을 때. 야 이거는 감히 내가 이 클럽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클럽이 아니다.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상업적으로 가능하다.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는 클럽이다. 이때 반통수. 윌럽 3분. 인정이다. 네. 근데 여튼 간에 봐봐요. 맨유가 축구를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만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90년대와 2000년대를 EPL을 통째로 먹은 건 맨유예요. 즉 그 얘기는 뭐냐? 자 근본이 있는 클럽이 근본 그 자체인 클럽이죠. 근본이 있는데 돈도 잘 버네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클럽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은이 얘기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 뭐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뭐 유벤투스 이런 정말 명망 깊고 오래된 클럽들이 있잖아. 그런 클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근본 넘치고 근데 심지어 돈은 그중에서 가장 탑 수준으로 많이 버는 클럽들 중에 하나 아니야. 그러니까 축구라는 스포츠 클럽을 스포츠 클럽이란다. 축구라는 스포츠를 대표하는 클럽이라는 거죠. 자 그럼 여기에서 자본가들이 축구 클럽을 인수하는 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 있습니다. 축구 클럽을 구매한 다음에 가치를 키워. 그 다음에 매각. 그래서 뭘 할 거냐. 즉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거는 펀드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. 일단 사. 저가 매수해. 그 다음에 막 키워. 그런 다음에 여기 인수하려고 하는 데 있으면 부풀린 다음에 탁 팔아. 오케이. 장사. 괜찮지?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. 근데 그럴만한 어떤 저평가된 클럽이 있어.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. 그렇잖아요? 축구에 관심 있고 스포츠에 관심 있으면 할만하지. 혹은 그 클럽의 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이거는 진짜 팬심이 다야. 아, 나 어렸을 때부터 이 팀의 팬이었어. 근데 돈이 많아. 그러니까 내가 저 클럽을 인수해야지. 그래서 딱 들어가는 거. 좀 이상적이죠, 이렇게 되면. 왜냐하면 그 팀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, 물론 잘못되면 너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보러 가고 감독도 부르고, 야 내가 이 팀을 사랑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? 단장 올라와 봐봐. 너 이 새끼야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팬이기 때문에 사랑을 쭉 오래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. 3번, 스포츠.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스포츠 클럽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스포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이고 편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본인들을 어필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. 이미지도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, 그 다음에 편안하게 이들에게 나를 어필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. 제가 봤을 때 카타르가 맨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, 저는 2번, 3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. 2번,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카타르 국왕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굉장한 팬이라고 알려져 있죠. 거기에다가 3번, 스포츠 이상의, 지금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으로 카타르가 대단한 어떤 그 이미지적인 수익을 봤잖아요. 그런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클럽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는 클럽입니다. 그러면 카타르 입장에서 맨유는 더할 나위 없는 매물이야. 야 돈도 많아. 근데 그 클럽은 원래 돈 잘 벌어. 근본 있어. 근데 국왕은 이 팀의 팬이네? 그러면 아구가 다 맞아 들어가잖아. 이건 2번, 3번이 다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맨유 카타르 인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번, 3번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개꿀이다. 왜 개꿀이냐? 돈이 많잖아. 돈이 없으면 그게 개꿀인가요? 이따 얘기했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어. 근데 돈만 하면 뭔 상관이야. 그잖아요? 네. 자, 그러면 지금 나온 뉴스들을 이 마이크 키건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카타르 투자자들은 맨유에게 엄청난 돈을 쓸 계획이 있다. 자, 글레이저가 야 우리 이거 빨리 사가 라고 한 기한이 2월 중순이래요. 2월 중순 안에 입찰 제안을 할 거래. 하겠죠. 이 안에 해야 이제 딱 마무리가 될 테니까. 자, 그래서 글레이저 쪽이 얘기한 게 맨유한테 이 정도 돈을 걸었어요. 60억 파운드. 9조 정도? 이거면 오케이. 근데 봐봐.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드 트래포드 리모델링이랑 시설 관리비 같은 게 이게 추가될 가능성이 있대요. 자, 그게 추가되면 한 3조가 더해진대요. 이렇게 되면 3조가 더해져. 그럼 12조. 12조. 네. 이게 우리가 진짜 해외 축구를 보다 보니까 12조, 12조 그러는 거지? 이게 뭐, 이게 좀 가늠이나 되는 돈입니까?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얼추 한 12조야. 예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. 이런 얘기가 나왔어. 근데 마이크 키건이 한 얘기 보면, 하지만 카타르 투자들에게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. 카타르가 석유를 기본빵으로 가지고 있고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. 돈은 별 문제가 아니야. 뭐 이걸 갖고 그래.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. 아 뭐야, 그래서 뭐 약간 지분 인수하는 거 아니야? 그거 노관심. 나 필요 없어. 완전 인수만 관심 있다. 지분 인수 이런 거 안 한다. 우린 다 가져간다. 뭐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가. 그게 아니라 싹 다 가져가는 거죠. 더군다나 자, 국왕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, 이 사람은 구단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맨유의 오랜 팬이다. 여러분, 저희 3, 4위 전 크로아시아랑 모로코 경기했을 때 뒤에 있었어요.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. 뒤편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,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쓱 왔나 봐.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 그래가지고 멀리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손도 흔들어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카타르 내에서는 뭐 어떻게, 왜냐면 이제 중동 국가들이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국민들에게 인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걸로 내가 들었었어. 어쨌든 이 사람은 맨유의 오랜 팬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, 궁금한 게 있죠. 야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맨유를 산대. 엄청 좋지, 맨유 팬 입장에서. 글레이저 강점기도 끝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. 자, 그럼 궁금한 건, 아니 카타르 PSG 쪽이잖아. 두 개의 구단 수유가 가능해? 이걸 봐야 돼요. 자, 파리 생제르맹은 카타르 투자청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QSI라고 하죠. 이쪽에서 밀어주고 있는데, 한 단체가 같은 대회 두 개 클럽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. 그 얘기는 즉슨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유랑 파리 생제르맹은 만날 수 없게 되는 형태다.
이런 어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뭐 파리를 버리나? 아닙니다. 여러분 파리와 카타르의 어떤 그 또 아주 가까운 관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어떤 카타르의 관심도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.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을 버리고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번 맨유 카타르 자본 인수는 카타르 투자청이 아니고 개인 부호들이 모인 형태라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 컨소시엄 같은 거겠죠? 네. 개인 부호들이 모여서 뭐 우리로 따지면 약간 이거는 좀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개모임? 얘네들 돈 많잖아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? 예시예요, 예시. 예를 들어 우리가 카타르 부자야. 그럼 나랑 종찬이랑 주원이 형이랑 뭐 김간지랑 손변이랑 다섯 명이 있어. 그러면 야, 뭐 한 3조씩 내봐. 그러면 야, 나 이번에 어디 딴 데 투자하느라 2조밖에 없네. 그럼 너 2조만 내. 너 대신에 지분 조금 준다. 그래가지고 야 대충 12조 모였으니까 이거 하자. 약간 이런 느낌? 네. 이건 농담을 한 얘기고 개인 부호들이 모여서 들어온다. 즉 인수 주체가 카타르 투자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물론 그 얘기는 있어요. 그 뒤에 과연 국왕이 없을 것인가? 이런 얘기는 있어.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형태를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아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아마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 파리 생제르맹은 별개로 카타르가 이 개인 부호들이 돈이 모여서 맨유 쪽으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파급을 줄 가능성이 크다.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오일머니가 들어갔던 클럽들의 원래 규모랑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규모가 달라요. 로만이 첼시를 샀을 때 첼시의 규모, 아부다비가 맨체스터 시티를 샀을 때 맨체스터 시티의 규모, 사우디가 뉴캐슬을 샀을 때 사우디의 규모랑 달라. 맨유는 스타트가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올라온 클럽들이랑 지금 삐등삐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클럽에다가 돈을 더 붓게 되는 거 아니야. 파리 생제르맹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테나가 세계 부유 클럽들과 이적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래. 아니 근데 여기서 저는 음? 원래도 됐는데? 지금도 경쟁하고 있어. 다른 데가 아니야. 맨유라고. 맨유. 맨유는 원래 돈을 오지게 잘 버는 클럽인데 물론 이제 글레이저가 막 뭐 뽑아먹고 이런 그게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카타르의 PSG는 리그가 다르니까 빼더라도 이 프리미어리그는 이건 이제 엄청난 대결이 되는 거죠. 자, 보세요. 아부다비 맨시티. 자 맨체스터의 더비 라이벌 카타르 맨유. 그 다음에 사우디가 들어왔죠. 사우디의 뉴캐슬. 근데 이들이 각자 또 라이벌리가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쩐의 전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미국 볼리 첼시 크랭쾌 아스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FSG 리버풀. 뭔가 갑자기 좀 미국 자본들이 얘네랑 느낌이 다르잖아. 어쨌든 뭐 디테일한 얘기는 저희가 기사가 추가되는 대로 2월 중순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또 프리미어리그 승인이 필요하고 그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기사들이랑 디아슬레틱이나 아니면 BBC 같은 데서는 아주 칼럼 형태가 나오겠죠. 그럼 그것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럴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원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유럽 유수의 클럽들이랑 경쟁을 해왔던 이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뭐 아낌없이 돈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카타르의 돈인 이게 만나면 이게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인가? What 시너지? What the 시너지? 네. 사실 카타르가 최근에 여러 유럽 클럽들과 이 접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맨유랑 만나는 시너지는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.